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안은 이제 상속세 최고 세율 30%, 그 다음에 이제 가세 표준 한도 좀 높이고요. 예, 이런 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자, 이 상속세 한번, 세율 한번 볼게요. 상속세 세율을 보면, 예, 97년도에 좀 개편이 좀 이루어졌는데요. 96년도 이후에 조금 이루어졌는데,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예, 별다른 게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뭐 가세 표준이 지금 이제 10% 그러니까 세율 10% 이하짜리가 지금 이제 5천에서 지금 1억으로 좀 변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2억 5천 이하였다가 5억 원 이하로 조금 완화가 됐죠. 그렇죠? 예,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 가세 표준이 조금 이제 좀 늘어났죠. 그렇죠? 예, 가세 표준 한도가 좀 늘어났는데 10억 이하는 이제 30%, 50억 이하는 40%. 근데 이게 지금 97년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예. 근데 2001년도에는 대로 더 줄여버렸죠. 예, 신설 구간이 지금 30억짜리가 지금 40%대고요. 네. 예, 신설 구간이 좀 생기면서 지금 대려 지금 상속세가 지금 이제 강화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예,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97년도에 이후에 뭐 2001년도에 좀 약간 좀 개편이 됐는데 상속세는 더 지금 이제 강화가 됐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27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그다음에 네. 지금의 경제 규모는 완전히 지금 그럼요.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속세와 관련해서 지금 상속세율 인하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가세 표준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이제 박찬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97년도에는 만약에 이제 최고 세율이 지금 이제 50억 초과가 45%잖아요. 네. 5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큰 돈이었죠, 정말. 네,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지금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 그때하고는 약간 좀 그렇죠. 좀 이제 네. 50억에 대한 기준이 약간 좀 달라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속세를 좀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제 상속세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큰 내용들이 이게 부자감세다 이것도 네. 부자감세. 예, 부자감세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한편 이제 반대편에서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민자 수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네. 이제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예, 그러면 자, 만약에 부자들이 없으면 누구한테 세금 걷어서 누구한테 이제 복지를 해줄 거냐. 네. 또 이러한 논란들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상속세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지금 좀 거세게 지금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워낙 요 상속세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민감한 네.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제가 뭐 기사 내용 나온 거 한번 볼게요. 자, 상속세. 네, 상속세란 이제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50년 예, 상속세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스웨덴, 캐나다, 러시아, 인도, 중국 네. 예, 공통점은 예, 상속세 네.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우리나라는 지금 50%죠. 예, 네, 최고 세율이. 그래서 이제 할증부터만 더 높아지는 네. 거고요. 네. 최고 세율이 40%가 넘는 국가인데, 근데 여러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과세, 그러니까 상속세 이제 공제 요건이 네. 제가 알기로 이따 좀 나올 텐데 188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8억인가 돼요. 네. 네, 188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네. 예. 이거는 미화로 한 1,360만 불인가? 예, 그 정도까지는 예, 상속세가 없으면 그냥 뭐 상속세가 0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 세율이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상속세 논란이 큰데 예.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정치적 이념에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지금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30% 내로 낮추는 것을 검토를 한다.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진보 쪽에서는 작년에 뭐 상속세 최고 세율을 가산 100억 원 이상은 90%로 높인다. 라는 공약을 상당히 좀 엇갈리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민감한 문제예요. 예, 민감한 문제인데, 예. 뭐 다른 나라도 뭐 똑같죠. 예, 다른 나라들도 이제 상속세와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다음 달 조기 총선을 앞둔 영국에서는 보수당이 과감하게도 상속세 단계론 폐지로 단계적 폐지론을 꺼내서 예, 조금 꺼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에 또 반대하는 또 노동당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미국에서는 2017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무려 2배로 올려버렸다. 그래서 기존에 500만 불에서요. 1,000만 달러인데 이후 인플레이션이 지금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는 1,361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환화 한 188억 정도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과한 거는 사실입니다. 과한 거는 많이 가져가죠. 예, 예 많이. 그러니까 과표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세율도 높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기사에 나올지 모르지만 기업에서 네. 이제 아시겠지만 아주 큰 기업도 있잖아요. S, H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 뉴스에 나왔지만 이 상속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또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속하기보다는 이제 사모펀드에 이제 매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예, 사모펀드에 차라리 상속세 맞느니 사모펀드에 매각, 펀드 쪽에 매각을 해서 그러니까 현금으로 차라리 증여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도 하는 거죠. 또 편법도 이렇게 되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는 이제 상속세가 없다. 예. 희한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부자 감세는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큰 게 상속세인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는 이제 상속세가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유럽에서 진보적인 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은 예, 2005년 이제 상속세 폐지했다. 예. 자, 그러니까 OECD 국가 38개국 중 현재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이고 예, 14개국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인연과 관계없이 뭐 우리가 뭐 진보냐 아니냐 이거에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은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 없는 나라도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자, 세금 중에 우리가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라든가 우리나라 같이 어떤 물건의 재화의 이동에 따라서 세금이 붙는 부가가치세는요. 거의 모르는 나라에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없는 나라가 거의 없죠. 네. 그렇죠? 예. 뭐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부가가치세면 호주 같은 경우 이제 GST라고 네. 부가가치가 또 붙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는 근데 유독 상속세는 근데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없애버린 나라가 꽤 많고요. 네. 근데 이런 나라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부의 양극화가 우리나라만큼 다 심한 지역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영국도 예. 그렇고 영국. 예. 예. 근데 이 부의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서 이런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는데 뭐 무심해진 걸까?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대체로 상속세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이념이 아니라 행정 효율에 있다라는 거죠. 모든 세금은 이제 징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확인하는데 일단 행정력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이게 예. 쉽지 않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상속 부동산이나 기업 지분을 팔아야 하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거죠. 최근에 그렇죠. 이제 넥센 같은 경우가 네. 이제 그냥 주식으로 넘겨버렸죠. 네. 예, 기획재 정부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비해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작다. 예, 그래서 효용 대비 수익이 적다 보니까 상속세에 대한 것들도 없애는 나라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캐나다든가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그냥 없애고요. 대신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양도세. 지금 뭐냐? 내가 상속을 받아서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네, 그때. 예, 그때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이제 바꿨다라는 거죠. 일종의 좀 유예 개념이겠네요. 유예 개념.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처분할 예, 때. 예. 그래서 상속세는 그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뭐 이런 논란이 상당히 좀 되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에 대한 논란이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이슈가 상당히 지금 크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이제 상속세라는 게 좀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이제 유산세 같은 게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가 않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예. 그 재산 기준으로 예. 그 자산을 예. 형제가 또는 배우자가 예. 몇 명이 받든 간에 예. 똑같이 총 가액으로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 근데 그렇죠. 만약에 예. 이제 이거죠. 만약에 50억을 4명의 자손들한테 넘긴다. 그렇죠. 그러면은 5명. 예. 만약에 네. 5명을 넘긴다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10억밖에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속세율은 네. 50억에 대해서 상속세율이 그렇죠. 부과가 된다는 네. 거죠. 그게 그렇죠? 잘못된 거죠. 예. 10억만큼은 대학이 맞죠. 예. 그러니까 10억을 받았으면 10억에 대한 상속세율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50억? 아니라 50억에 예. 대한 상속세율을 적용을 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세율이 상당히 좀 과한 것만 이건 사실 좀 합리적이지는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50%가 4시 다내잖아요. 다섯 명 다. 예. 그래서 네. 말 그대로 이제 취득을 하는 이제 유산에 대해서 취득을 하는 취득을 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세율이 이제 부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게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그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상당히 좀 활발히 지금 이제 그 이루어져 있고요. 네. 예, 이루어져 있고 계속 말이 나오고 있죠. 아마 조만간 네. 그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 가세 표준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네. 것들도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당연히 완화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보면 뭐 작년에 올해죠. 뭐 증여세 뭐 결혼 출산을 위해서 1억 원 공제 도입했잖아요. 추가 네. 공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증여세가 뭐 10년에 20세 이상은 5천만 원이면 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제쯤 5천만 원? 10년에 5천만 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증여나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경제 규모에 걸맞게 이제 좀 세금이 이제 부과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은 아마 동의는 하실 겁니다. 예, 동의는 하실 건데 만약에 이제 부의 재분배 차원이 있다 그러면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는 뭐 충분히 좀 상속세율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세 표준 높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의 재분배 기능은 충분히 이제 우리가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예, 어찌됐든 이제 아주 해묵은 그 논쟁이지만 이 상속세에 대한 게 상당히 좀 이게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요 이슈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안은 이제 상속세 최고 세율 30%, 네. 그다음에 이제 가세 표준 한도 좀 높이고요. 네. 예, 이런 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그 세법 개정안이 7월 달에 나오죠. 7월 한 중순에서 말 사이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네. 25년도 이제 네. 세법 개정안, 네. 예, 세법 개정안이 25년도 그러니까 올해 다음 달이죠. 다음 그렇죠. 달 중순 정도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중순 정도. 거기에 대한 거기 나오는 걸 보면 이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네.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이제 그때 나오면요. 우리 또 부동산 세금 박사. 예. 우리 부동산 쇼에 네, 예, 박찬은 대표님과 네.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해 보는 네. 논의를 해 보는 소통을 해보는 한번 또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워낙 이게 요즘 이슈가 커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개인이 아닌 기업체에서 이렇게 아까 넥슨 말씀하셨지만 네네. 이 세금 부담 때문에 일단 받을 때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없으면 뭘 팔아야 돼요. 팔아야죠. 그러니까 뭐 주식을 주거나 뭐 이제 주식도 팔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유예시켰던 네. 그 스웨덴이었던가요? 네, 그렇게 자본이득세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개념으로. 나중에 내가 그렇죠, 그렇죠. 상속을 받았음에도 받았는데 나중에 매도를 할 때 그렇죠. 그때 왜냐하면 예. 그때는 내가 팔았으니까 돈이 있잖아요. 돈이 생기죠. 예. 그때 내게 한 맞다는 거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하거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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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우리나라 네. 이렇게 상속세율이 높나? 네.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김영삼 정부 때인가 이제 그 실명제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제 예 김영삼 정부 때가 이제 그 통장 같은 경우도 실명을 네, 해야 되는 게 네.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나의 부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숨기기가 상당히 쉬웠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과세 당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는 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 자산들이 이제 많이 숨겨져 있는 걸 찾기가 어려우니까 네. 일단은 저는 좀 상속세율을 좀 과하게 잡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세청은요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모든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은 상당히 엄청나게 투명해졌거든요. 네. 그렇죠? 그 투명하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숨길래야 숨기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만큼 투명해진 만큼 세율도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게 이제 저는 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아니면 이제 기업체 같은 경우 워낙 그 세금 많다 그러면 네. 차라리 그냥 뭐 어느 과표 이상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그럼 뭐 이렇게 해줄게 이런 것도 좀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차라리 그냥 기부해버리면 뭐 대폭 깎아준다고 세금을 네. 어차피 그 돈이 다 사회에 환원되는 거니까 기부하면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근데 뭐 근데 논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산세. 네. 예, 유산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율. 예. 그다음에 이제 가세 표준. 예. 요게 세 가지가 지금 논의가 될 걸로 보이는데 요게 7월 중순 중에 세법 개정안에 좀 정확하게 이제 나올 거니까요. 그때 가서 한번 다시 한번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처음에 살짝은 좀 이게 방송상 기계 문제가 있던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저는 다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 될 만한 것들 찾아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